반갑습니다. 2강 수업이죠. 2강. 자, 우리가 사람의 삶 가운데서 영향을 가장 크게 끼친 게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? 전쟁이라 그랬습니다. 여러분은 교재 6페이지, 7페이지 보면 전쟁에 대해서 쫙 나올 거예요. 이 전쟁에서는 생각해봐요. 옛날 전쟁에 뭐가 있었어요? 옛날 전쟁에는 활, 칼, 창. 이게 전쟁 무기의 전부예요. 네? 활, 칼, 창. 그렇지. 옛날 전쟁할 때는 뭘로 전쟁했어? 활, 그 다음에 던지고 창, 칼. 이게 전쟁 무기 전부라니까. 권총 없었나요? 바보 같은 질문 한다. 한 대 탁 맞는다, 이놈아. 자, 옛날에는 전쟁할 때 뭐 썼어요? 활, 창, 칼. 자, 그러면은 활이라는 것은 활궁이라는 이런 글자가 있어요. 활궁 그래요. 활의 모양이에요. 죄송합니다. 활 모양이고, 그 다음에 창은 있잖아요. 푹 찌르는 창도 있고, 푹 찍는 창도 있고, 창이 여러 가지 있었어요. 그래서 창도 창과, 예? 그 다음에 창모, 창수 이런 글자들이 있었어요. 여러분 이 글자 몰라도 돼요. 설명만 들어줘요. 예, 창과, 창모, 창수 이런 글자가 있어요. 활도 활궁 이러면 활만 있으면 안 되죠. 화살시 있어야 돼요. 또 연습하는 화살, 주살이 그래가지고 이런 글자들이 있어요. 칼도 뭐래요? 칼도 이런 글자 있어요. 칼. 칼은 뭐 그대로 예, 자르는 거죠. 가는 거. 칼도 이런 말이 있어요. 그 다음에 칼도방, 도끼근 이런 것들이 전쟁 무기예요, 여러분들. 자, 6페이지, 7페이지 잘 봐주세요. 활, 칼, 창이 있어요. 활은 활궁, 화살시, 창은 창과, 창모, 창수, 칼은 칼도, 도끼근. 이런 게 전쟁 무기의 대표적이었다. 요거는 완전히 공격 무기고요. 방어형 무기가 하나 있어요. 방패, 간이라는 글자가 있어요. 이렇게 생겼어요. 그래 찍으면 탁 막는 이런 모습에 방패간 그래요. 한자에는 요 부수자 가운데서 방패용 무기는 이거밖에 없어요. 전부 다 공격 무기만 있어요. 활칼창 이게 있는 거예요. 그러면 전쟁을 할 때 여러분들 무기만 있으면 전쟁할 수 있느냐? 그게 아니죠. 전쟁할 때는 또 뭐가 있어야 돼요? 자, 보세요. 전쟁할 때는 무기도 있어야 되지만 전쟁하려면 운송수단이 필요해요. 운송수단. 운송수단은 또 뭐예요? 운송수단. 군인들을 전쟁터에 데리고 가야 되고, 무기를 날라야 되고, 또 전쟁터에 가서 안 먹고 싸워? 그러니까 음식들을 다 가져가야 돼. 엄청나게 물자들을 많이 날라야 돼. 군용 트럭이 필요하겠죠. 옛날에 군용 트럭 없죠? 뭐가 있어요? 수레. 그렇죠. 그래서 운송수단이 수레예요. 지금은 이제 자동차 할 때 차지만 옛날은 이게 수레거였어요. 수레예요. 이게 군인과 물자들을 나르는 운송수단입니다. 옛날에는 또 배로도 날랐겠죠? 이게 배주자예요. 배주자. 그 다음에 또 전쟁할 때 뭐가 필요한가 하면 제사를 또 지내야 돼요. 요즘 사람들은 뭐 제사 잘 안 지내지만 옛날 사람들은 뭐 집사도 제사, 뭐 차사도 제사, 전쟁 같은 이런 큰 일을 치를 때 반드시 신에게 이기게 해달라고 제사 지냅니다. 그래서 나온 글자가 이게 제단시 이래요. 제단시. 제단시, 보일시 그런 말이에요. 제단시, 귀신시, 하나님시. 그 다음에 점치는 게 있어요. 이 전복자예요. 전복자. 그 다음에 이제 전쟁 나갈 때는 무기 아니고 제일 앞에 깃발 들고 나가는 게 있어요. 그래서 깃발의 모양을 나타내는 글자가 모방이라는 글자예요. 여러분 지금 이거 아웃라인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. 한 가지 한 가지씩 이제 3강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. 그러니까 전쟁에는 무기가 필요하고 운송수단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제사를 지냈다. 이것만 기억해도 기가 막힌 거죠. 알겠습니까? 네. 3강은 여기서, 2강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안녕!